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보트를 타고 바다 낚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정비 불량으로 바다에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바다에선 배의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니 배를 타고 나가실 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서해안의 한 레저보트 전용부두입니다. 차에 부착된 트레일러에서 레저보트를 내린 뒤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바다에 나가시면 주로 뭐 하세요? 보통 낚시. 서해안에서 수영을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탔는지, 배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레저보트는 10페리, 그러니까 육상에서 18km만 넘지 않으면 해경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수상레저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 건데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고 안 하고 10페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최근 3년간 레저보트 사고는 198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출항 전에 엔진 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심한 사람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 기관 고장이 발생해서 표류하는 사고를 가장 많이 겪고 있고요. 요즘 같은 폭염에 그늘이 없는 바다에서는 선박의 외부 온도가 80도에 육박해 화재나 온열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